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첫사랑 후반부 들려드리겠습니다. 문학의 꿈을 안고 고등학교 때부터 문학서클에서 활동하며 주변의 인정도 받고 하늘 가운데 우뚝 내걸린 태양처럼 모든 어둠을 불사를 언어로 시를 쓰고 싶어 했던 윤영근. 그러나 그의 범위는 깊어지고 시는 쓰지 않습니다. 잊고자 했지만 철없는 동생을 꾸짖는 누님 같은 그녀에 대한 그리움 역시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농촌으로 들어가 농사일도 해보았지만 그가 설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도시로 돌아와 보험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녀는 날개짓 하지 못하고 처마 밑에 떨어진 새끼 새 같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가 하루를 보낸 그들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그들의 첫사랑은 이루어질까요? 오늘도 편안한 힐링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4. 평행선 긋기. 며칠 동안 연이어 비가 내린다. 허망한 가을 비다. 농촌의 소망을 배신하는 비다. 힘겹게 베어 묶어둔 볕단이 방치된 시신처럼 무참히 젖고 있다. 노인의 이마에 더욱 굵은 주름이 파였다. 가을비라는 도외적 발상이 어이없다. 사물의 한면밖에 보지 못한 편협함이 가슴을 쓰리게 하는 시간이다. 서너 단씩 다발을 만들어 세워둔 것. 아직 단으로 묶지도 못한 채 논바닥에 널려있는 것. 잘려진 황금 물결의 주검 위를 빗줄기가 무심하게 쓸고 있다. 혓바닥 타들어가는 마을 사람들의 탄식은 신음으로 변해 빗속에 용해되고 있다. 또다시 무료가 쌓였다. 볕이 잠시라도 나야 볕단을 뒤집기라도 할 터인데 무겁게 깔리는 주인댁 노인의 혀차는 소리가 허망하다. 낮술에 취한 마을 청년들이 대문 앞에 어른거렸으나 기척내지 않았다. 어차피 같은 물 속에서 파닥이는 물고기가 될 수 없다. 애써 동질감을 만들어 보아도 나는 결국 무책임한 구경꾼이다. 마음을 터놓고 그들과 뒹굴어 보고 싶었으나 그것은 가증스러운 흉내에 불과하다. 빗줄기는 태평스러운 동작으로 근 일주일간 계속되었다. 볕단에 싹이 트겠다고 야단들이다. 낮술에 취해 떠드는 마을 사람들의 소리가 잦아졌다. 간혹 앙칼진 여인네의 고함도 들렸다. 풍요로워야 할 전원의 가을에 군데군데 흠집이 나며 일그러지고 있다. 할 일 없이 방 안에 누워 빈둥거린다는 게 쉽지 않다. 대책 없이 밤만 축내고 있다는 사실이 미안하다. 예전에 별로 느껴보지 못한 부끄러움이다. 살이 두억에 부러진 우산을 들고 들판으로 나갔다. 나가는 길에 구판장에 들려 술을 샀다. 구판장 안에는 양수석처럼 흥건한 담배 연기 속에 마을 사람 4명이 술판을 벌이고 있다. 어이, 해평 양반댁 젊은이 아닌가? 이리 오소, 한잔하소. 들판에서 가끔 스친 낯익은 얼굴들이다. 면 소재지에 급한 볼일이 있다고 둘러대고는 소주병을 들고 나왔다. 들판에는 뙤약볕 아래 허리 굽혀 쓰다듬었던 정성들이 배잔병의 주검처럼 널려있다. 황금 벌판이란 허울 좋은 수식어가 하염없이 뿌려대는 빗줄기 속에 무색하다. 군데군데 물꼬를 틀어놓은 사람들이 삽자루로 뒷짐을 지고 낡은 가로등처럼 서 있다. 들판을 가로질러 털못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옥동수나무가 버티고 선 모퉁이를 돌아가니 도롱이를 엎어놓은 것 같은 움막이 보인다. 철암 노인이 살고 있는 집이다. 몇 년째 지붕을 잇지 않았는지 썩은 초가 지붕 위에는 들풀이 엉성하게 솟아있다. 마바람에 흩날리는 풍성한 그의 구렛나룻을 떠올리며 초라함이나 고독함 따위의 너스레를 떨기 싫었다. 오히려 비시시 웃음이 돌았다. 삽작을 들었으니 비쩍 마른 황구 한 마리가 처마 밑에서 멀뚱멀뚱 쳐다보더니 귀찮은 듯이 두어 번 짖어댄다. 누가 온 거요? 뉘기요. 듬성듬성한 문설과 창호지가 너덜거리며 방문이 열렸다. 방 안에서 곰삭한 홍어 냄새가 난다. 해평 어른댁에 기숙하는 놈이 올시다 라는 반지르르한 자기소개는 그에게 우스운 짓거리였다. 식사는 하셨느냐고 어눌한 인사를 건넸으나 비가 오니 심심하구먼. 타작이라도 하면 신명 날 낀데. 나는 다시 머쓱해져서 부시럭거리며 소주병을 꺼냈다. 술하고 밥이야 물리는 법이 없제. 그는 웃음길을 띠며 병채로 몇 모금 마시고는 손으로 입원저리를 닦아 방바닥에 뿌린다. 도무지 내 얄팍한 호기심이 비집고 들 틈이 없다. 간사한 호기심으로부터 이 노인을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다짐하면서도 먹물 묻은 의식의 찌꺼기가 흔들린다. 여기까지 떠밀려와서 비린내 나는 수작이나 벌인다면 도대체 나라는 인간의 빛깔이 너무 파래진다는 자괴가 꿈틀댄다. 현상과 무관한 삶을 그냥 거기 두고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가장 큰 애성일 것이다. 번갈아가며 병주둥이를 몇 번씩 빨아대니 취기가 오른다. 노인은 아무런 동요 없이 구석을 뒤져 담배가루 부스러기를 꺼내 종이에 말아 뻑뻑 빨며 벽에다 퇴퇴 침을 뱉어댄다. 준비해간 소주 두 병을 다 마셔버리니 할 일이 없다. 노인이 어색한 침묵을 깬다. 허허, 그놈의 비 잘 온다. 비 오는 날은 노가다 공치는 날이고 눈 오는 날은 문디들 빨래하는 날이고 좀 취하네. 노래 한 자락 할까? 내 한때 유랑극단 따라다니며 시다발이 좀 했지. 비 때문에 남들은 애간장이 타는데 철암 노인은 비 잘 온단다. 나 역시 책임질 일이 없으니 추임새를 넣었다. 좋지요. 걸쭉하게 해보세요. 험, 험. 부를 줄 아는 게 이것뿐인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할까? 내가 다음 구절을 받았다.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고요미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구나. 얼씨구 좋다. 남노한 외딴 집이 꿈의 궁전이 되었다. 세상 일이 모두 심파여 심파. 그것도 잠시 또다시 할 일이 없다. 멀뚱거리며 노인을 바라보는 것도 가끔씩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는 것도 실증이 난다. 빗줄기는 계속 질척거리며 전원의 캔버스 위에 무례한 낙서질 중이다. 인사도 없이 슬그머니 방문을 밀치고 나와버렸다. 사람 붙들고 횡설수설하지 않는 헤밍웨이 영감이 고맙다. 주위는 뿌옇게 인해가 끼었다.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오던 길을 되돌아간다. 들판에는 이제 아무도 없다. 사위어 가는 폐허 위로 어둠과 정막이 장막처럼 번져나간다. 시골 풍경에 어울리지 않는 철대문을 밀고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위치에서 막내딸 아이가 다급히 소리 지른다. 아저씨, 아저씨, 빨리 와 보세요. 빨리, 빨리요. 아이는 마루에서 발을 구르며 안달이다. 우산을 접어 처마 밑에 던지고 아이 쪽으로 갔다. 아저씨 이름이 윤근호지요? 그쵸? 맞죠? 구판장이랑 소세지랑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아이는 신바람과 흥분이 엉켜 있었다. 아저씨 윤근호 맞죠? 시덥잖은 이름 석자. 휴지 소각처럼 구겨져 버린 지가 오래다. 그게 내 이름인가 싶을 정도로 낯설다. 선뜻 대답을 하지 않으니 아이는 멱살을 잡을 기세로 드세게 다그친다. 어, 그런데 왜? 어휴, 빨리 가보세요. 소세지 정류장으로요. 아저씨를 찾는 손님이 왔어요. 여자, 여자예요. 까만 옷을 입고 왔어요. 파마 안 한 긴 머리였어요. 빨리 가보세요. 정류장에서 막차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어요. 2학년 때 우리 선생님처럼 생긴 여자였어요. 참 이뻤어요. 아이가 정신없이 호들갑을 떠는 통에 부엌에 있던 아이의 어머니가 나왔다. 원, 어딜 그렇게 얘기도 없이 나갔었어? 동생은 아니란데 꽤 힘들게 찾아온 모양이요. 아랫방에서 기다리라니까 기어이 소재지 정거장에서 기다리겠다며 도로 갔수. 아기 엄마 차림새는 아닌 걸 보니 총각 애인인가 보우. 벌써 반나절은 되었겠수. 빨리 가서 함께 들어와요. 원 세상에 욕이라도 했는지. 조금씩 향기가 돌며 미열이 난다. 짙어오는 어둠만큼이나 난감함이 성큼성큼 다가온다. 주먹이 가볍게 떨린다. 분노일까? 다시 우산을 펼쳐들고 소재지 쪽을 향해 느린 걸음으로 걸었다. 가로등 없는 시골 밤길엔 더듬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가끔 소재지 쪽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불빛이 별똥별처럼 어둠의 터널 속을 잽싸게 헤치고 사라진다. 주차 시설도 없는 간이 정류장 대합실에는 행선지와 요금을 적은 색바랜 종이 조각만 빗물에 젖고 있다. 희미한 백열등이 힘없이 그것들을 비춘다. 바닥에는 비닐봉지와 빈병 나부랭이가 어지럽게 널려 있다. 벽면을 따라 놓인 긴 나무 의자에 단정한 자세를 갖추려 했으며 그녀가 혼자 앉아 있다. 다가가 어깨를 툭 칠 능력이 내게는 없다. 인기척에 그녀가 빤히 쳐다본다. 선뜻 처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난처한 순간을 깨뜨리려는 듯 그녀가 배시시 웃는다. 희미하게 드러나는 이세가 하얗다. 가슴바닥에서 울컥 치미는 그 무엇을 애써서 삼킨다. 그리움의 찌꺼기인지도 모를 일이다. 어떻게 여길? 우산 접고 잠깐 들어오지 그래? 처마 끝에서 시큰둥한 표정으로 버티고 선 내 자세를 바꾸려 애쓴다. 검은 작업복과 고무신을 끌고 있는 내 모습의 의미를 새기려는 듯 빙그레 웃는 모습이 커진다. 늘상 편하게 해주는 징그러움이다. 용하구나. 꼬박 5시간 이렇게 앉아있었어. 인사치레라도 해야 하질 않겠니?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기다림은 즐거움이지만 피곤한 사변 놀이는 싫어. 그래, 눈물이 없도록 감격스럽다. 이렇게 잊혀진 땅까지 찾아와줘서. 농사 배워서 농촌에 눌러앉을 계획이니? 그래, 할만해? 빈정거리는 거야? 글쎄, 각자 길이 있을 건데 숨가쁘게 힘든 세상이라는데. 꼰대 같은 소리 하지 마. 길지 않은 생애 중에 그래도 지금이 얼굴에 핏기 도는 시간이야. 위로하고 감싸고 고마워하는 데는 익숙지 못해.
어떻게 이곳에까지 비집고 왔는가를 묻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인 것 같아. 좁은 대합실이 울리도록 그녀가 크게 웃는다. 고인물 같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괴기한 웃음소리다.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았니? 내가? 무슨 마음, 무슨 소린지 모를 편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주소는 쓰지 않았어. 단순하긴 추리소 쓸 일랑 써보겠다는 생각 아예 마라. 우표에 찍힌 소인으로 확인했어. 선곡의 마루에 별들이 쏟아지는 마을은 그리 많질 않았어. 무섭다. 나는 우스워. 근데 왜 왔어?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함을 확인하려고. 그렇게 한가해? 못난 사람은 한가하면 죄를 짓는다고 하더니만. 그럼 잘난 사람은? 후다닥 집어던지듯이 그녀를 버서에 떠밀어 넣어야겠다는 생각뿐인데 조금씩 그녀의 놀이에 말려들고 있다. 잘난 사람? 그야 돌을 닦겠지? 오랜만에 땀 흘리는 시간을 비웃지 마라. 성질나게 하면 내 뺨따구를 갈겨버릴지도 몰라. 난 지금 얼굴에 도는 핏기가 고마울 뿐이야. 차라리 뺨이라도 맞으면 후련하겠다. 내게 그런 변화가 생겼다는 게 반가워. 그러나 어느 순간도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게 삶이라고 믿는다. 구경꾼이란 무책임한 만큼 허전한 존재야. 무대에서 서툴면 서툰 대로 땀 흘리는 배우가 되어야 하지 않겠니? 햄릿이든 동키호테든 피에로든 역할의 경중이야 어떻든 혼신으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닐까? 삶에 대해 초월했느라고 외치는 소리도 사실은 인생에 밀착하고 싶은 다른 목소리에 불과한 게 아닐까? 사물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가 극단적인 사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같은 논리인 것 같아. 여유를 가상한 게으름도 경계해야겠지? 방황이라고 수식을 붙인 단정치 못함도 문제일 터이고 막사가 곧 와. 더 이상 설교 늘어놓지 말고 이곳을 떠나는 것이 내게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성의야. 아직도 애성이 남아있다면 팽개쳐 두었던 사고의 다른 부분들이 일렁거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 불안하다. 여기는 숙박시설도 없어. 막사 오면 타고 가라. 좁은 시골 구석에서 웃음거리 되고 싶지 않거든. 지금 같이 나가자. 마지막 한 학기 남겨두고 이러고 있는 게 안타까워. 나 역시 졸업장이라는 걸 훈장으로 생각지는 않지만 조그만 마무리라고 여겨. 졸업장 거머쥐고 반지르르한 월급쟁이가 된다는 건 상상만 해도 역겨운 노릇이지만 순간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해. 벌써 오면 함께 나가자. 1인분의 양식을 위해 부대끼며 살아가는 저작거리로. 죄인을 붙잡으러 온 금부도사군. 지금 이곳에서 생활도 엄숙한 삶의 일부야. 두루마리 휴지처럼 주르륵 풀어 아무렇게나 던져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제때 온다던 막차 시간이 이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보소에 억지로 떠밀어 넣는 총극을 버리지 않고 제 발로 성큼 올라서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궁리하니 골이 쑤신다. 입안도 마른다. 길 건너편 주점에 쓴 사내들의 떠드는 소리가 간간이 들린다. 아유 아저씨 여태 뭘 해요? 집에서 얼마나 기다린다고요? 손님 모시고 빨리 오래요. 여기까지 심부름 오는데 무서워서 죽을 뻔했어요. 빨리 가요. 막내딸 아이가 숨을 헐떡거리며 좁은 대합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손전등 불빛을 덜렁거리며 아랫도리는 무릎까지 젖었다. 아니 너 왜 왔니? 왜는 왜요? 엄마하고 할아버지가 야단이어요. 손님 모시고 빨리 오래요. 아이는 비오는 밤길에 심부름 가라는 명령에 몹시 삐친 듯
예전처럼 나에게 생글생글 웃던 모습이 아니다. 이 손님 가는 거 보고 들어가려고 있는 거야. 조금 있다가 나하고 같이 집에 가자. 막사가 곧 오거든. 이 손님은 가야 해. 안 돼요. 꼭 같이 오라고 했어요. 지금 저녁상을 새로 준비했어요. 아이와 얘기하면서 힐끔힐끔 바라본 그녀는 매우 낭패스러운 모습이다. 차소리가 들린다. 머리를 내밀어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니 빗줄기 가운데 몰먹은 횃불덩이 두 개가 흐느적거리며 다가오고 있다. 차 온다. 타라. 함께 가지 않으면 타지 않을래. 너답지 않다. 앙탈인가? 가지 않으면 이 소용한 시골에서 신방이라도 차리자는 게야? 낮고 무겁게 주고받는 대화에 아이는 멀뚱그리며 번갈아 우리를 바라본다. 버스가 칼에 끌는 소리로 다가오면서 경적을 두어 번 울린다. 후줄근한 촌부 두 사람이 내린다. 차장이 버스 옆구리를 탕탕 두드리니 떠나버린다. 이제 어떡하게 타는 거야? 어쩌겠다는 걱정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빈틈없이 살고 있는가 보지?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우리 둘 중 누구일까? 너는 자신 있게 구분 지을 수 있어? 나는 불을 향해 무모하게 돌진해 머리에 피 흘리며 떨어지는 불나방이 아니야. 내가 어둠을 환히 밝혀주는 등불이 아닌 것처럼. 아저씨, 그만 가요. 모두 같이요. 아이가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성화를 부린다. 으슬으슬 한기가 든다. 지금 이곳은 넉넉한 인심으로 가득 찬 가을이 아니야. 1년 내내 뙤약볕 아래 등허물 벗겨져가며 지은 농사가 비 때문에 썩어가는 참담한 현장이야. 내가 돌아가는 게 예의야. 걱정 마. 걸어서라도 돌아갈게. 내가 기숙하는 집에 널름 들었을 만큼 뻔뻔스럽지는 않아. 다만 무언가 매듭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싶어. 그리고 나는 무언가 선언을 해야겠다는 예감이야. 너의 방황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황금알을 위해서라면 가치가 있겠으나 무대의 변두리에서 혹은 무대 뒤에서 어슬렁대고만 있는 나태가 아니기를 경고하고 싶어. 오래전 내가 대학 입시 낙방이라는 인생의 첫 좌절에 부딪혀 허우적거릴 때 너는 나에게 봄이 오는 소리라는 글귀를 적어준 적이 있지. 다시 시작하고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으로 가슴에 남아있어. 지금 그것을 내게 돌려주고 싶어. 매듭 선언 경고 따위의 경직된 어휘가 갑자기 그녀로부터 쏟아져 나온다. 몽롱한 의식에 가벼운 소용돌이가 인다. 낮잠에서 갑자기 깨어난 듯 어리둥절하다. 삼거리에 가면 버스가 있니? 시큰둥하게 서 있는 아이에게 개면적인 표정으로 물었다. 용길리 쪽에서 나오는 차가 있기는 해요. 지금 삼거리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 이 손님은 돌아가야 돼. 몇 시 차가 막차니? 여기서 막차를 놓치면 삼거리까지 가서 타기도 해요. 한 시간 후에 있어요. 삼거리까지는 얼마나 걸리니? 자전거 타고 20분 정도 걸려요. 그렇다면 됐다. 서두르면 탈 수 있겠구나. 넌 집으로 들어가거라. 아저씨는 이 손님 발에다 주고 갈게. 아이는 짜증 섞인 표정을 지우고 어리둥절해한다. 두 사람 다 모시고 오랬는데 밥상 차려놓고 기다릴 거예요. 알겠는데 이 손님은 오늘 꼭 가야 할 일이 있어. 아저씨는 돌아오는 거죠? 그럼. 이 후레쉬 갖고 가세요. 우산도 제가 쓰고 온 걸 가지고 가세요. 저는 아저씨 거 들고 막 뛰어가면 돼요. 무섭지 않겠니? 맨날 다니는 길인데요 뭘. 눈 감고도 갈 수 있어요. 아저씨 돌아올 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리겠노라고 소리치고는
동동 걸음으로 마을을 향해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가자구. 그녀가 말없이 따른다. 지나가는 화물 트럭조차 없는 고독한 시골길이다. 가을비는 끈질나게 뿌려지고 있다. 보이지 않는 표적지를 향해 던져진 젖은 휴지 뭉치처럼 낯선 밤길을 처적처적 걸었다. 각기 다른 무게의 슬픔 같은 걸 거듭 안고 검은 바다 위에 비틀대는 조각뼈의 항해다. 소재지의 불빛이 가물거리는 등대처럼 희미하게 멀어진다. 사물의 한 면밖에 볼 수 없는 편협함을 반성하고 있어. 가을비라는 도회의 알량한 낭만이 지금 이곳 사람들에겐 가슴을 쥐어뜯게 만드는 원망이야. 보고 싶다는 간절한 그리움이 소중한 것이지. 만나서 얼싸는 것, 그건 허탈이지. 영웅이라는 것도 그것을 기다리고 흠모하는 자에게 소중한 가치 개념이지. 그 자신은 외로운 상태 위에 올라선 피에로에 불과해. 그리고 죽음은 살아남아 있는 자의 인식이지 흙 속에 묻히는 자의 것은 아니야. 내가 낳고자 하는 황금의 알, 낳고자에 쓰는 산모의 진통이 가치를 지닌다고 믿어. 설사하듯이 쑥 빠져나온 알은 알이 아니야. 그래, 품삯은 얼마나 받기로 했니? 품삯이라니, 벼에 싹이 트고 썩어 문드러지는 판국에 그게 무슨 소리야? 열대 마지기 어렵게 붙이는 사람들 자칫하면 굶어 죽을 판이야. 못난 인간 얼씬된 재앙인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죄를 대속하시고 싶은 괴로군. 그건 교만이야. 별 희한한 논리군. 근데 춥지 않아? 추운 건 고사하고 발이 부르트겠다. 비장한 각오로 출장한 병사가 군장을 챙기지 않았군. 발목이 죄도록 끈을 동여면 운동화를 신고 오질 않고. 선뜻 묻질 못하고 얘기를 돌리는구나. 그래, 선원이 뭐고 매듭이 뭐냐고 묻고 싶은 거지? 나는 너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나올까 두려운 거지? 돗자리 깔고 점쟁이로 나가 앉아도 되겠군. 말꼬리가 흐려졌다. 어떻게 그 매듭과 선언의 말머리를 끄집어낼까 끙끙대고 있었다. 그녀의 또렷한 표정은 어둠에 묻혀 보이지 않았다. 붙잡지도 던지지도 못하며 꾸물거리기만 했던 불안이 내동댕이 처지듯 내리누른다. 낯선 밤길, 비 내리는 캄캄한 시골 자갈길을 함께 걷는 것. 꽤 상징적이네. 목적지는 불빛조차 보이지 않고. 하지만 무섭지 않은 게 큰 위안이야. 난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위인이 못 됐는데. 내가 믿음직스러워서가 아니고 모든 것을 감싸고 묻어주는 어둠의 힘인지도 몰라. 진실을 은폐시키는 어둠이 칭송받고 있군. 안식이 있어야 생성이 있지. 어둠은 번잡한 것을 모두 덮어버리지. 풍뎅이는 풍뎅이대로, 물방개는 물방개대로, 소리개는 소리개 나름대로 내밀한 시간을 향유케 하는 안식의 장막이 아닐까? 산모통일을 돌고 돌부리를 차며 빨리 걸어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꼈지만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다. 가로수 자락에 매달려 있던 물방울들이 간간이 몰아치는 바람에 후드득 떨어지고 포플러 잎사귀들끼리 얼굴 부비는 소리가 와삭와삭 들려온다. 군데군데 무덤이 있었지만 무섭다는 생각은 끼어들 틈이 없다. 그녀가 썰룩거리며 걷는 게 조금은 미안하고 안쓰럽다. 문명의 소음이 배제된 공간에 알 수 없는 울림만 이명처럼 가득하다. 비만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시간까지 들판 곳곳에는 횃불이 보름달처럼 걸리고 탈곡기 소리가 한심한 푸념 따위를 패대기치며 폭죽처럼 밤공기를 흔들 것이다. 울퉁불퉁한 이 길에는 소달구지와 경운기가 바쁘게 볕섬을 실어 나르고 자전거에 술통을 실은 아이들도
사타구니가 벌겋도록 신명나게 페달을 밟으며 지나갈 것이다. 수매를 일찍 끝낸 몇몇 무리는 오랜만에 만져보는 지폐를 주머니에 두둑하게 쑤셔넣고 삼거리 술집을 향해 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낯익은 풀벌레 소리 하나 없는 어둠 속을 색깔이 다른 슬픔을 한 보따리씩 머리에 인 낯선 이방인들이 걸어가고 있다. 무책임한 생활에 대한 방치와 유기가 그녀가 묶어버리고자 하는 매듭이리라. 드러내놓고 보이기에는 부끄러운 먹을 만큼 먹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흑장난을 종결하자는 것이겠지. 그래, 무슨 선언이야? 초현실주의 선언이나 초인 선언은 아니겠고 시집이나 확 가버리겠다는 발표인가? 발끝에 차이는 돌멩이를 주어 아무렇게나 허공에 던지는 투로 그녀에게 말을 건넨다. 결혼은 예술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하되 지나친 속물일까? 서로가 서로에게 보이지 못하는 등이 있듯이 생활인으로서 역할에 힘겨워한다면 아무렇게나 던진 돌멩이가 표적의 따닥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그것이 다시 튕겨나와 뇌리의 순간적인 섬광을 일으킨다. 그리고 허술하게 버티던 돌무더기가 일시에 와르르 쏟아져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불규칙 진동이다. 포플러 잎사귀에 맺힌 빗방울이 한꺼번에 우산 위로 후두둑 떨어진다. 바위덩이가 떨어지는 듯 빗방울의 무게를 이기기 힘들어 휘청거린다. 알 수 없는 소란이 사정없이 귀전을 활퀴고 지나간다. 삼거리 주막의 불빛이 난파선의 마지막 남은 등불처럼 보일 때 겨우 죽어가고 있는 들판 가운데를 지나고 있다는 의식이 돌아왔다. 이제 차를 타지 않겠노라고 떼쓰지 않겠소. 버스가 오는 대로 떠날게. 그 대신 가까운 시기에 아름나라에서 만나고 싶어. 지금 시간 약속할 수 있겠니? 전신에 한기가 스민다. 그녀의 음성이 차가운 물방울로 발등 위에 부어진다. 가을 거지가 끝나고 보리 씨를 뿌리고 떠날 계획이야. 씨를 뿌려보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이 가상하지 않니? 내가 시도하는 첫 씨 뿌림의 흥분을 맡고 싶어. 더 이상 보채지 않겠어. 틈나는 대로 아름나라에서 기다릴게. 겨울이 깊어가는 계절까지만 한 뼘 넓이라도 자신의 밭에 씨를 뿌리는 흥분이 있기를 기도하며. 가을비는 한계가 있을 거다. 늦어도 서리가 내리기 전에 보리씨를 뿌릴 수 있을 거라고 했어. 11자가 겹치는 날쯤 아름나라를 찾아가 볼게. 불필요한 시간 낭비하지 말길. 삼거리에서부터 포장도로다. 화물 트럭도 가끔 스친다. 불빛에 신경을 쓰는 듯 바깥으로 고개를 가끔 내밀며 삼거리 가게 안에서 산에 몇몇이 웅성거린다. 꽤나 지겹게 들어온 날씨에 대한 탄식이 낡은 신문지 조각처럼 바깥에까지 펄럭거린다. 버섯 불빛이 빗속에 흐느적거리는 곡선을 그리며 다가온다. 사내들이 투덜거리며 가게에서 나온다. 일거리를 찾아다니는 뜨내기 일꾼들인 듯하다. 돌아갈 일이 걱정이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이거 받아. 작은 상징물이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래. 그녀는 손가방에서 조그만 묵주인지 단주인지를 꺼내 내 손에 살며시 쥐어준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번뇌와 피안의 깨달음이 응축되어 있다고들 믿는 흔적인가. 당혹스럽지만 뿌리치지 못하고 엉겹결에 소나귀에 넣었다. 전도사 역할까지 맡았나 보군.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그런 절벽에 기댈 만큼 아직 탈진하진 않았어. 난 가게에서 소주 몇 잔 마시고 돌아갈 거다. 나는 항상 떠나보내는 자리에 있기만 하는구나. 잘 가.
버스에 오르며 그녀는 씽긋 웃으며 희고 가는 손목을 몇 번 흔든다. 희미한 찬의 불빛에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으려는 모습 위로 눈가에 반짝이는 물기가 흐린다. 불량스럽게 생긴 차장이 난폭하게 문을 콰당 닫으니 버스는 진저리를 치듯 진한 배기음을 뱉으며 떠난다. 커다란 물체가 커다란 산맥이 미등을 가물거리며 멀어져 간다. 등대조차 보이지 않는 밤바다에 나는 작은 섬처럼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11이라는 숫자가 그리는 평행선의 의미를 그녀는 알까?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빗발을 후려치는 바람이 우산을 뒤집는다. 오, 이승의 법칙. 사무실 나는 감사에 대비하느라 파시처럼 어수선하다. 몇 해 만에 겪는 일이라 낯선 수족관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허둥댄다. 내부 준비는 물론 고도의 정무적 역량까지 총동원해야 하는 근엄한 의식이다.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기본이다. 꼬투리 잡힐 만한 불필요한 것은 휴지조각 하나 남기지 않아야 한다. 임원들이 담당해야 할 은밀한 임무도 있다. 신과장이 직원들에게 차근차근 정리할 업무를 일러준다. 입사 동기인 그는 나에게 지시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늘 조심한다. 비슷한 연배이나 포용력을 발휘하려는 그의 처세가 든든하기도 하고 가끔은 우울하기도 하다. 그러나 목에 칼을 들이밀면서 닥달해 대는 이 바닥의 생리는 거역할 수 없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느니 중이 없는 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장난은 퇴근길의 술안주에 불과하다. 이건 자체 감사가 아니야. 대충 인마가 돌려보낼 수 있는 입상이 아니야. 특히 기획실이 걸려들면 회사가 폭삭 무너지는 수가 있어. 언론에서 냄새 맡고 꼬투리를 잡으면 호미는 고사하고 가래로도 막기 힘들어. 정신들 차려. 예외적으로 전무가 부장과 함께 들어와 감사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한다. 업무에 이골이 난 여직원들도 상기된 표정이다. 윤영, 어차피 이 바닥에서 굴러먹으려면 선수가 되자. 제주껏 물주만이 끌어들여서 두둑하게 배부르게 해주는 놈이 공신노릇하는 세계 아닌가. 같이 입사해서 계속 진급에 누락되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내가 너무 뺀질뺀질한 놈이 아닌가 죄책감 같은 것도 들어. 거부하지 않는다면 내가 선이 닿고 있는 굵직한 전주 몇 이어줄까? 이름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야. 가끔씩 신과장은 취기를 밀어 정중하게 말하곤 했다. 윤영, 하여튼 나는 윤영이 좋아. 내가 갖지 못한 재산을 가진 것 같아.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난번 인사 개편 때 윤영을 붙잡아 두고자 내가 힘 좀 썼어.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함께 팀워크를 잘 이룰 것이라고 건의했지. 철판 깔고 몇 년간만 비벼대면 오히려 칼자루를 잡는 수도 있어. 개인적인 친분으로 물주를 확보해서 회사와 함께 주무르다 보면 한통속이 되고 되레 모가지를 틀어줄 수 있어. 큰 소리 꽝꽝 쳐대는 부장 전무 따윌 종이 호랑이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 그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얘기하곤 했다. 그는 솔직함에 뿌듯해했으나 나는 나무 같은 설교가 혐오스러웠다. 나는 풀어놓을 것이 없다. 피곤해하는 모습만 보여줄 뿐이다. 황금알은 까마득한 우주 속으로 증발해버렸다. 복류천이라고 믿었던 의식은 찌꺼기가 허옇게 말라버려 폐수 오르는 겨울 바닥이 되어버렸다. 불어해서 보여줄 것이 없는데 신과장은 호기심의 꽃생이로 찔러보곤 했다. 호방암 뒤에 숨겨진 야비함 같은 것이다. 윤영, 두세 줄만 잡으면 어차피 은밀한 노름이니 연결이 잘 돼. 물론 경쟁 회사가 많지만
윤영의 꿈도 아마 자유인이 되는 것일 거야. 이 나라 월급쟁이들의 로망, 번듯한 빌딩이나 몇 개 소유하고 임대료 받아 즐기면서 사는 것. 나도 그 무리 중에 하나고 잘만 하면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그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자유인이란 용어는 충격이었다. 자유인이 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금세 우울이 되고 말았다. 게으름뱅이와 자유인은 동의어는 아닐 것이다. 윤영도 알겠지만 회사가 어디 아줌마들 보따리 싸들고 다니면서 근근히 한 끈씩 마련하는 계약으로 유지되는 줄 알아? 어림없지. 그런 코 묻은 돈으로는 벽돌집이나 지을 수 있지. 어디서 잘 나오는지 뭉텅뭉텅 맡아주시오 하며 들이미는 게 빚갚은척하는 빌딩을 세울 수 있는 저력이야. 세무조사니 실명제니 하는 것은 다른 나라 얘기지. 이름 되면 아 역시 아니 하고 감탄사를 연발할 사람들이 내게 맡긴 것만도 여러 건 돼. 윤영 가슴에 품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나 이 물에 발을 담근 이상 벗어 던지고 물장구는 쳐봐야 할 거 아니야. 그는 초등학생 조카에게 전쟁터 무용담을 들려주는 불쾌한 모습의 삼촌 같다. 그에 비하면 철려진 졸업장을 걸치고 이문턱 저문턱을 기웃거린 내게 손잡아 주었던 이 회사에 대해 내가 기여한 것은 별로 없다. 세간을 이리저리 밀어대며 새로 도배하는 것처럼 사무실 안은 어수선하다. 며칠을 밤샘하다시피 했다. 3일째 되는 날 꽤 늦은 시간이었다. 다른 부스도 늦도록 법석이다. 사장실에서 급히 오라는 전갈이 왔다. 여태 이런 예는 없었다. 서류를 정리하다 말고 심란한 기분이 들었다. 신과장도 상기된 표정으로 멀끔히 바라본다. 기획실 윤근호입니다. 아, 그리 앉으세요. 사장은 고참 선장처럼 음성이 묵직하다. 전무와 부장도 배석해 있다. 입사 최종 면접 때 들어와 보고 처음 있는 자리다. 아, 윤근호 씨. 자주 만날 기회가 없었군. 채용 결정할 때 인상에 남아서 가끔 생각하곤 했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이상 그를 경멸할 필요는 없다. 능글맞고 징그럽다는 느낌을 내색하는 물에도 범해서는 안 된다. 윤근호 씨, 이 사람 알 수 있는지 보세요. 사장 곁에 앉은 부장이 노른 봉투를 뒤적이더니 큼직한 사진을 앞으로 내민다. 작은 사진을 확대한 듯 이목구비가 희미하다. 글쎄요?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이목구비가 번듯하다. 대답이 시원치 않자 부장이 자세를 고쳐앉으며 윤근호 씨 명문 KS 고등학교 졸업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회기선이라는 문학 동아리에서 활동했지요. 지역에서 엘리트 남녀 고등학생들이 모인 문학 서클이었던가 본데. 이력서에 써놓지도 않은 회기선이란 단어를 꺼내니 갑자기 손이 저리고 얼굴이 붉어졌다. 선뜻 대답하지 않으니 그는 재차 다그친다. 예, 그렇습니다만... 이 사람이 윤근호 씨와 같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회로 회기 쓴 그 서클에서 활동했던 정창규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진을 바로잡으며 확인하려는 동작을 취하고 그의 윤곽을 다시 더듬었다. 그들은 나의 표정을 날카롭게 훈련다. 예, 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요번 감사팀 중에서 기획실을 담당할 재경부 사무관입니다. 이제 윤근호 씨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나는 선뜻 대답을 못했다. 무릎을 치며 힘차고 믿음직한 구호를 기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은 한참 후였다. 순발력 없는 나의 한계다. 젊은 관리 다루기가 가장 힘들어요. 막말로 약발이 받질 않아요.
윤근호 씨가 회사를 위해서 무언가 발휘할 때가 되었어요. 들어오기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언젠가 대단한 몫을 할 수 있는 인물로 봤다는 거예요. 윤근호 씨를. 전문은 이야기의 속도를 길게 늘렸다가 짧게 끊었다가를 되풀이하며 말을 이어나간다. 김 부장, 윤근호 씨가 입사한 지 얼마나 되었지요? 예, 한 5년째입니다. 저런 진급할 연한이 지났구먼. 그들은 잠시 속삭이는 소리처럼 혹은 슬쩍 노출하는 밀담처럼 몇 마디 나눈다. 고등학교 시절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애독하노라고 떠벌리고 레트 버틀러를 교활한 놈이라고 빈정거리던 정창규. 그 후 고시공부를 한다는 풍문을 얼핏 들은 것 같다. 회계선 문학회가 고층 빌딩 사무실 안에서 농락당하려는 기미에 하와의 나른함과 가벼운 향기가 겹쳐 어질어질하다. 가보세요. 김 부장이 구체적인 사항 알려주도록. 부장과 함께 사장실을 나왔다. 미스터 윤, 뛸 수 있는 기회야. 기획실의 업무야 공공연한 비밀 아니야. 감사도 형식일 뿐이야. 아무리 팔팔한 관리라지만 그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란 걸 알게 돼. 회사에서는 극히 희박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자는 것이지. 그런데 도대체 그 친구 신상을 어떻게 그리 훤히 알 수 있었지요? 사람 참 신상 털기 어렵지 않아. 기업의 정보망은 정보의 수준을 훨씬 능가해.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는 기업이 정보의 낡은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는 줄 알아? 국내 분야도 마찬가지야. 정창규의 기본 이력사항은 물론 취미, 기호식품, 주량, 신발 사이즈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어. 한 가지만 알려줄까?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문학서클 활동을 했다는 것은 정보에 속하지도 않지만 그 부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짧은 글을 썼더구먼. 문학석 정렬을 불태웠던 고교 시절이 있었노라고. 그때 함께 활동했던 그리운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운운하면서 하하하하 치열한 눈빛을 가진 친구. 태양의 중심 같았던 윤근호의 증발을 애석해 하는 구절이 있더군. 자신은 회기선을 따라 배회하는 위성에 불과했다고. 물량 공세, 협박에도 꿈쩍하지 않아서 심포도야라고 붕괴했던 여학생이 있었다고. 윤근호에게 쏠리는 그 여학생의 눈빛을 저주하며 그들이 불행해지기를 부글부글 끓으며 기도했다고. 그 칼럼의 제목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부끄러움이야. 스크럽해 두었는데 보여줄까? 볼품없이 헝클어지며 살아온 시간들이 어리둥절할 뿐이다. 처세는 신과장이 꽤 유능하니까 함께 데리고 잘 활용해. 부장은 신과장을 잘 데리고 활용하라고 했다. 우울한 대사다. 감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될 모양이다. 감사팀이 요구하는 서류를 챙겨서 갖다 내밀고 부장과 신과장이 머리를 쳐박고 그들에게 열심히 설명해 댔다. 부장실에서 가끔 의도적 고성이 들린다. 어이, 용근호 씨, 두 번째 서랍에 있는 서류 좀 가져와요. 장규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다. 열심히 서류를 넘기면서 계산기를 두드려 대기만 한다. 가끔 서류를 넘기다 말고 이마에 흘러내리는 가시런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긴다. 윤영, 이제 움직여보자구. 윤영을 못 알아보는지 일부러 모른 채 하는지 하여튼 빡빡해. 3일째 되는 날 그들이 퇴근하고 나서 신과장이 말했다. 이쯤에서 어물쩍 넘어가도록 행동 개시하라는 오더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머리 희끗희끗한 부장이 두 손을 앞으로 단정히 모으고 허리를 굽히며 예예 그건 말입니다를 연발하는 풍경과 선언문을 낭독하듯 쨍쨍하던 까까머리 장교의 모습이 오버랩으로 뇌리를 스쳐갔다.
시를 못 쓰는 시인은 시인이 아니지. 어떤 상황에서도 시는 쓸 수 있어. 써야 해. 퇴기처럼 젊은 시절의 영화나 되새김질하면서 늙어가는 그런 시인의 모습이 가장 추해. 죽을 때 죽을 줄 아는 것이 시인의 삶이야. 그런 면에서 요절한 몇몇 시인은 행복해. 시대 상황이니 의식의 단절 따위는 나태한 퇴물 시인들이 내뱉는 고어일 뿐이야. 더 쓸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나는 표현이 시인 은퇴 선언을 할 것이다. 내가 시인이 된다면 단물이 다 빠진 껌을 하염없이 질겅질겅 씹고 있는 초안 짓거리는 하지 않겠어. 창교의 단호한 주장 앞에 다른 회원들은 주눅이 들거나 피식피식 웃는 것이 고사기였다. 시적이지 못한 시인의 삶이 있는 것처럼 시인이 아닌 이의 시적인 삶도 있어. 어떤 예술도 삶의 구현에 불과한 것이니까. 야, 넌 폭삭 사갔다. 그 따위 논리에 충실하자고. 우리가 지금 이 문학회에 몸바치고 있냐? 중국집 구석방에서 빼가를 털어넣으며 공허한 열정의 심지를 도두곤 했다. 그러다가 우리는 축 졸업이라는 상표를 붙이고 뿔뿔이 헤어졌다. 우리가 헤어질 무렵 상교가 핏대를 세우며 찌꺼렸다. 문학은 자신을 구원하는 차원에서 이웃을 구원하는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윤영, 내일 저녁을 디데이로 잡아. 부장이 땀 뻑뻑 흘리는 모습이 민망해서 원. 아직 큰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얼굴 없는 고객들 뭉치똥끈을 냄새 맡고 추궁하면 피차 곤란해. 윤영이 먼저 아는 체하고 퇴근 때 현관까지 함께 나가기만 하면 다음은 내가 책임질게. 풀코스로 빈틈없이 짜 놓았어. 애매하게 만났지만 고교 동창생이 대포 한 잔 하자는데 거절하겠어? 감사가 시작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먼 도시의 불빛처럼 멀찌감치서 창교를 바라볼 수 있을 뿐이다. 가끔 숙제장을 잔뜩 안고 교무실로 들어서는 중학생처럼 서류를 안고 감사장으로 들어가기는 했으나 창교는 서류에 눈을 받고 혈안이었다. 그의 금빛 안경테가 실내등 불빛을 받아 반짝거리고 짧고 단정한 머리칼만 빛났다.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새파란 관리한테 종아리 걷고 서 있을라니 못해 먹겠다. 젊어서 고시 공부할 생각 한두 번 안 했던 거 아닌데. 어이 신과장 윤근호 씨, 난 이제 글렀고 자네들은 지금이라도 고시 공부해. 사시든 행시든 이약 물고 덤벼보아. 어휴 힘들었어 원. 음성 거래를 캐내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 친구 아직 분내기야. 캐내보아야 그 친구 힘으로는 손 못 대. 그 친구 잔뜩 용서보아야 구름 잡는 짓이지. 지하경제가 산업의 흥망을 쥐고 있는 기둥이야. 빙산과 같은 통화시장의 구조를 알만 할 텐데 큰손들 비위 건드려 돈 모두 빼내서 지하실 속에 묻어두면 경제는 마비야 마비. 겁없이 꼬투리 잡겠다고 땀 흘리는 걸 보면 전내도 아직 못 벗은 풋내기야. 번지란 그 사무원이 시를 썼다고? 시가 뭐야? 난 바지 자크 내리고 휘 하는 게 제일 좋아. 아무튼 윤근호 네가 멋진 휘 이 세계를 만들어 보아. 회사 앞 술집에서 부장은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입에 거품을 품었다. 6. 암호풀이. 무슨 일인지 편한 자세로 이야기해 봅시다. 중년을 바라보는 안악으로 곳곳에 나이티가 서려 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 변하지는 않은 것 같고. 전화를 걸고 나서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하지만 전신을 옥죄는 불안과 한기가 든 것 같은 떨림. 어떻게 가눌 수가 없어서 불쑥 전화기를 들고 말았는데. 가을비 내리는 을씨년스런 시골 밤길. 낡은 시외버섯 뒷공무니를 먼 외계로 떠나는 우주선처럼 바라보았던 기억이 어선풀에 떠올랐다. 그리고 그 후
어떤 전파도 통과할 수 없는 두꺼운 벽이 우리 사이를 막아버렸다. 그녀로부터 어떤 교신도 없었고 나 또한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단지 그녀가 세속적 요구에 시달리지 않고 넘넘한 생활이니 어진 안악이 되어 있으리라는 허망한 짐작뿐이었다. 그녀의 존재를 어린 시절 소중히 간직했던 구슬이며 딱지, 병뚜껑 사금팔이 따위와 같은 무게로 던져버리고자 했다. 어느 날 아침 불쑥 자라버린 성게의 거웃을 보며 보물상자를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리듯이 이미 다른 색깔로 굳어버린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낯선 시간 위에서 바둥거렸다. 벽장 속에 팽개쳐둔 먼지 사욱한 보따리를 들쑤시며 무언가를 찾으려는 무모한 작업이었다. 그리고 뺀질뺀질한 보험맨으로 변모한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문이다. 이렇게 달려와 준 것만도 큰 고마움이야. 아무것도 지금은 묻지 마. 만신창이 육신 쉬고 싶은 마음뿐. 파도에 밀려다닌 난파선 조각이 밀리고 밀려서 여기에 닿았어. 산맥 같은 백의의 천사가 저전낙엽으로 몰락해버린 사정을 억척하며 여러 개비의 담배를 바꿔 물었다. 사업 실패로 인한 가정 파탄 혹은 가족의 사고,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한 보금자리, 남편과의 성격 대립으로 인한 격렬한 다툼, 혹은 가끔 사회면을 장식하는 가정 파괴범에 의한 폐허, 상정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번갈아 바뀌며 머리를 어지럽힌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며 꺼낼 수 있는 말의 색깔을 고르며 오래오래 앉아 있었다. 거의 사정이 가까워졌는지 도로를 질주하는 차소리가 요란하다. 우람한 체격의 덤프트럭이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리며 달린다. 순간 신과장의 얼굴이 스친다. 대머리 부장이 씩씩거리는 모습도 스친다. 전화라도 해주는 건데. 오늘 저녁에 D-Day 업무를 치르기로 했는데 자동차들이 뱉는 배기가스가 풀풀 허공에 사라지듯 때늦은 허망함이다. 좀 쉬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집으로 갑시다. 그게 지금 가장 타당한 방법일 것 같은데. 그녀는 대답이 없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 불평과 어색함이 뒤엉켜 말투가 경어체와 평어체를 오가며 깔팡질팡한다. 그녀는 지친 걸음으로 조용히 따라 나왔다. 음습한 숙박시설이 주는 불쾌감보단 나의 둥지가 나을 것이다. 도대체 누굴까? 장난치곤 너무 진지한데? 거실 바닥을 서성이며 화재가 궁색한 난감함을 내색지 않으려 엉뚱한 전화에 관심을 모으려 했다. 거실 유리창 너머로 아득히 보이는 아파트 아래에는 보금자리를 찾아드는 자동차 몇 대가 바퀴벌레처럼 엉금엉금 끼며 주차장에 꽁무니를 밀어넣고 있다. 그녀는 바닥에 앉은 채 소파에 머리를 묶고 엎드린 자세다. 우유 두 잔을 따라 한 잔을 내밀었다. 그녀는 손을 떨며 겨우 받아 바닥에 놓아버린다.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가 없네. 힘을 내라는 허망한 말밖에. 자, 기운 차리고. 어린 시절 보았던 산발한 채 골목을 누비던 금달래 옥녀처럼 허연히 드러내고 히히 웃어보는 건 어때? 미치광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야. 달코다른 영혼들은 미치지도 못해. 신의 노여움은 그런 빈 공간을 남겨두질 않아. 사탄의 종이 되는 것조차 허락지 않는 철저한 노여움이지. 그녀는 소파에 엎드린 채 고개를 돌려 식어가는 목소리로 띄엄띄엄 말을 잇는다.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무척 신나는 투로 찌꺼리네. 난 기억 못하는데 잠깐 상담했던 사람인가 봐. 의미 없이 건네준 명함 쪼가리로 장난치네. 암튼 재밌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어처구니 없는 제이다.
이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맹랑합니다. 그러면서 미지의 사내가 늘어놓은 개어쩌고 하는 사연을 들려주었다. 그런데 그녀는 가난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고개를 든다. 희미한 미소가 얼핏 입가에 어린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순간적으로 언뜻 비친 섬광이다. 생각나는 대로 내가 먼저 말해볼 테니 더 이상 잊질 못하면 내가 말해보아. 어지럽게 칠한 낙서장을 찢어버리고 새 백지 위에 낙서를 시작하는 가벼운 신선함이었다. 개라는 접두어로 말놀이를 했으니 그 반대 의미의 접두사로 놀이를 해볼까? 언어를 팽개쳐버린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없다. 말의 유의를 버리고자 판을 펼치는 게 쉽지 않았다. 한참 동안 그녀의 표정을 살펴가며 끙끙댔다. 그것 또한 혼수 상태인 환자의 동태를 살피는 것만큼 땀나는 작업이었다. 참이란 접두사로 말놀이를 해볼까? 거짓 아닌 진짜. 참나무, 참기름, 참깨, 참빛, 참개구리, 참회, 참대, 참숯. 그런대로 꽤 이어지는데 참말로 내가 생각해도 참신하다. 그녀는 자세를 고쳐 나를 마주 바라보고 세운 무릎 위에 고개를 괴고 앉는다. 나는 학예 때 힘찬 박수를 받는 아이의 기분이 들며 의기양양해지고 싶다. 강요하는 기분이 든다. 결국 참도 개와 같은 선상에 놓고 싶어. 내 생각은 어때? 대답 대신 그녀의 입가에 번지는 희미한 미소가 조금 더 선명해진다. 다음 내가 한번 해봐. 공상, 공술, 공짜, 공수표, 공술의 공수거.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띄엄띄엄 이어나간다. 물에 빠진 의식불명의 작은 새가 퇴마를 위 양지 쪽에서 조금씩 날개를 바닥이며 생기를 찾아가고 있는 순간이다. 왜 하필 공이야? 다음 내가 이어볼까? 거대한 것, 과대지향의 현대인,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보상하고픈 가련한 몸부림, 커다란 우상 속에 숨어버리고자 하는 노력, 왕금이 왕모래, 왕눈이 왕방울, 왕가시나무 왕새우, 왕계 왕골, 왕대 왕잠자리, 왕발행이 왕범아재미 왕땡. 맨손 맨발 맨살 맨몸뚱이 집밥다 지득이다 집뭉개다 짓짓다 덧벗은 덧신 덧니 애숭이 애호박. 할머니 무릎을 베고 끝없이 이어지는 옛 이야기를 듣던 유년의 뜰을 우리는 부질없이 거닐고 있다. 이마 위에 흘러내린 몇 가닥 머리칼, 조금씩 생기가 보이는 눈동자에 옅은 물기가 어린다. 엉뚱한 흑장난에 정신을 쏟게 하려는 소년의 안간힘이 애처로워 보였는지 잠깐이나마 모든 것을 잊게 해주었던 말놀이는 입안을 겨우 적셔주는 물 한 모금에 불과했다. 입안이 타들어가는 갈증과 나락으로 추락하는 쓸쓸함이 우리가 두 손을 쳐들고 버텨야 하는 이 순간의 무게였다. 영원히 돌기둥을 머리에 이고 버텨야 하는 아틀라스의 참혹한 표정이 지금 우리의 것일까? 창밖을 보니 건너편 아파트는 불빛이 모두 꺼진 채 거대한 몸집의 중생대 파충류처럼 버티고 있다. 숱한 생명들이 생명들 위에 포개어져 잠들어 있을 것이다. 머리 위에 또 머리, 서로 섞갈리게 걸쳐져 있는 15개 비의 다리들, 비슷한 간격으로 벌렁거리는 15겹 의 배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행렬에 끼지 못하고 힘겹게 쪼그리고 앉아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막 같은 헬숙함이 자욱하다. 간간이 들리는 숨소리조차 힘겨운 노력인 듯하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산맥으로 버티고 서서 칭얼대는 아이를 꾸짖고 어르든 따뜻한 손을 가진 노예의 모습이 아니다. 날개짓 하지 못하고 처마 밑에 떨어진 새의 새끼다.
말장난이 시들해지자 그녀는 다시 고개를 떨구었대. 나는 흘러내리는 그녀의 머리칼과 야인 어깨를 바라보고만 있다. 알 수 없는 이명만 귀전을 어지럽힌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임산부의 순간적인 구토처럼 가슴 밑바닥에서 무엇인가 소용돌이치며 벌컥 치민다. 나는 알 수 없는 관성에 떠밀려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끼얹지 않으면 채소각되어 폭삭 사그라질 것 같은 불안이 순간적으로 터져버렸다. 그것은 갑자기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가는 소중한 장난감을 잡으려 황급히 물속으로 뛰어드는 아이의 순간적인 충동 같은 것이다. 그녀의 차가운 육신은 작은 저항마저 망각한 채 어깨를 내 가슴에 묻는다. 내 몸에 남아있는 어떤 색깔의 체온이든 따뜻함이 그녀에게 옮겨지길 바랐다. 더욱 힘주어 그녀를 부둥켜 안으며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는 힘얽은 몇 마디 말을 겨우 건넸다. 그녀는 조금씩 어깨를 들썩거리며 어린 갈매기처럼 끌어끌었다. 얼굴을 파묻고 있는 내 앞가슴이 뜨뜻하게 젖는다. 그러면서 그녀는 약물에 중독된 물고기가 간신히 지느러미를 저어 요양하는 것 같은 동작으로 조금씩 팔을 움직여 나를 껴안으며 품 안으로 파고든다. 신의 시험인지. 아니야, 노여움이야. 3년간 버틴 병원 생활을 접고 그동안 수녀원에 있었어. 기껏 5년 신의 종이 되고자 각오한 건 너를 만나기 훨씬 이전 어린 시절이었어. 신의 부름을 받고 주어진 사명을 잘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렇게 던져서 버렸어. 일주일 전에 수녀원에서 나왔어. 구원의 옷자락 끝머리조차 보지를 못하고 여기 이렇게 쓰러져 있어. 인간에게 충실하지 못한 것이 신에게 충실하겠다고 덤벼든 과신이 잘못이었어.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기억과 의지를 바칩니다 라고 했던 입소선서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겠지? 자신에 대한 불충실함, 깨달아야 할 대상은 결국 자기 자신인데 너를 향한 행태들은 나의 교만이었어. 너에게 묵주를 건네주면서도 나는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 남을 속일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과 신을 속일 수는 없었어. 깨달음의 대상은 자신, 나 자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짧은 순간에 뒤바뀌고 겹쳐지는 화면에 나는 허겁지겁 그 장면들을 챙기느라 허우적거렸다. 그것은 순서대로 연결되는 파노라마 화면이 아니었다. 눈과 귀를 후리치며 정신 차릴 수 없는 찢어지고 뭉개진 화면이었다. 송글송글 맺히는 땀이 눈자위와 목 언저리를 간지럽게 할 때쯤 나는 어떤 언어도 작동할 수 없는 한계가 이런 것인가를 겨우 생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온 힘을 다해서 그녀를 껴안는 것이었다. 그녀는 뇌전증 환자의 경련처럼 전신을 떨며 결국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의 경련이 멎을 때까지 뜨겁게 적셔오는 오열이 그칠 때까지 나는 힘주어 그녀를 안았다. 그녀도 야윈 몸에서 그런 힘이 어떻게 나올까 싶을 정도로 나를 꼭꼭 끼안는다. 소파에 기대앉은 불편한 자세 따위는 아랑곳할게 못된다. 바깥이 어슴푸레 밝아오고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난폭하게 깨뜨릴 때까지 우리는 그 자세 그대로였다. 15층에선 소리를 내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비. 비가 그쳤다. 물이 될 수 없는 비가 그쳤다. 누군가에게는 물이 되고 연못이 되겠지. 아파트 아래에는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부산하다. 보금자리를 찾아들었던 승용차들도 잽싼 몸짓으로 날개를 퍼덕이며 둥지를 떠나는 새처럼 빠져나간다.
그녀는 얼굴을 묶고 살포시 잠이 든 듯하다.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그녀를 안아 안방에 누였다. 입안이 몹시 껄끄럽다. 냉수를 한컵 마셨다. 창밖으로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건너편 아파트 입구에서 사정없이 사람들을 토해내고 있다. 거실 바닥에 퍼질러 앉은 전화기가 보인다. 날선 발톱을 세우며 쉴 새 없이 못살게 구는 작은 악마다. 전화선의 연결 부분을 빼버렸다. 그리고는 방석 두 장을 접어 머리에 베고 누웠다. 몽둥이로 난타당한 듯 전신이 욱신거린다. 잠을 자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중 꽤 괜찮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잠결에 초인종이 허둥대며 계속 울리는 것을 들었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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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쾅쾅쾅쾅 아파트 철문을 치는 소리도 섞여 있다. 계세요? 안에 계세요? 눈을 비비며 허리를 비틀었다. 경비원의 목소리인 듯하다. 문을 부술 기세다. 누구세요? 퉁퉁 부은 모습으로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다. 경비원과 신과장 그리고 비서실 직원 모두 셋이었다. 안에 계셨구만요. 무슨 사고라도. 신과장은 경비원이 제 말을 맺기도 전에 대뜸 포근이다. 회사 안이 지금 북새통인데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개새끼야. 박새가 부리를 털듯 머리를 몇 번 흔들었다. 고개를 돌려 벽시계를 보니 오후 2시다. 평소의 신과장답지 않게 마구잡이로 집어던지는 폭언 앞에 나는 대꾸할 말을 잃고 문틀을 잡고 굳었다. 빨리 가. 당신이 가서 해결하도록 해. 회사가 어린이 놀이터인 줄 알아? 알겠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가자고. 먼저 내려가서 1층 현관에서 기다려. 무슨 일인지 모르다니. 뻔뻔하긴. 현관이고 나발이고 시끄러. 옷 걸치고 나와. 여기서 기다린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거실 바닥에 너부러져 있는 상의를 걸쳤다. 전화기 옆에 놓인 턱없이 비대하기만 한 전화번호부 한 장을 피익 찢었다. 급히 나갑니다. 충분한 휴식이 지금 그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요. 냉장고에 음료수 빵 나부레기가 있어. 곧 돌아오리다. 사인펜으로 황망히 적어서 문 앞에 놓았다. 그들은 죄인을 체포하여 호송해가는 형사기동대의 표정이다. 뒷좌석 가운데 나를 앉게 하고 신과장과 비서실 직원이 양옆에 앉았다. 발장만 꽉 끼지 않았다 뿐이지 나는 금세 차창 밖으로 도주하려는 재수의 몰골이다. 신과장은 창밖을 보며 담배만 뻑뻑 피워댄다. 나 역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어제 저녁 디데이가 어떻고 창규를 녹일 계획이 어떻고 나는 그 음모의 시각이 임박해서 회사에서 사라져 버렸구나 하는 정도를 겨우 생각해냈다. 감사나운 관리 접대에 빠져버렸다고 하루 결근했다고 이다지 모진 고문의 현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 듯 했다. 그렇게 깨끗이 치우라고 일렀는데 당신 자존심 생각해서 당신 서랍까지는 내가 점검하지 않았던 거야. 감사나운 새끼들 우리가 출근도 하기 전에 새벽에 도깨비처럼 쳐들어와 다 뒤져버렸어. 신과장은 차창 밖으로 얼굴을 둔 채 중얼거렸다.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창규는 낯장으로 찢어서 쓰도록 만들어진 메모 용지를 책상 위에 놓고 내게 내민다. 부장과 전무는 서너 걸음 사이를 두고 부동자세로 서 있다. 내 서랍에서 나온 메모 쪽지다. 낙스입니다. 낙스라고 잡아떼시면 곤란합니다. 낙스한 종이를 서랍 깊숙이 밀어넣어둡니까? 무슨 거래 표시입니까? 심심해서 끼적거린 겁니다. 국가 공무원이 낙스나 불행이 가지고 신랑이 할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이 나라 월급쟁이는 낙스도 마음대로 못합니까? 내가 이 암호풀이 해볼까요?
그래도 낙수라고 우기실 자신 있습니까? 그는 먹이를 앞에 두고 요리조리 떠들어보며 침을 흘리는 하이에나 같다. 나는 할 일 없이 허연 배때기를 내맡기고 난자당하기만을 기다리는 생선 토막에 불과하다. 칼 끝으로 여기저기 들쑤시려고 노려보는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치밀었다. 분노인지 자학인지도 모를 트림 같은 속구침이. 그건 낙서야. 낙서일 수밖에 없어. 이 살쾡이 같은 새끼야. 정창규, 야이 개자식아. 네가 뭔데 낙서조차 마음대로 못하게 하냐? 순간적으로 메모용지를 집어 소나기로 구겨 창규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거의 동시에 책상을 녀석 앞으로 뒤집어버렸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감사상을 빠져나와 1층을 향해 계단을 서너 칸씩 냅다 뛰어내렸다. 등 뒤에서는 야릇한 감탄사들이 폭죽처럼 터졌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 열쇠를 찾으려 주머니를 뒤질 필요가 없었다. 손잡이를 돌리니 문이 열린다. 안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침대가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고 그녀는 없다. 옆방과 화장실, 베란다를 황급히 뒤졌으나 허사다. 스산한 바람만 먼지더미처럼 그윽하다. 잘 쉬었습니다. 잔잔한 물결에 소용돌이를 일으킨 거 큰 죄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시린 겨울날 그냥 스치고 지나기엔 끄림칙한 먼 이웃에게 허름한 포대기 한 장 던져준 것 정도로 생각하세요. 예수를 알 만큼 나이를 먹었는데 그냥 이렇게 훌쩍 가버릴 수밖에 없군요. 걱정해주는 그대의 따스한 마음은 날 지켜주는 큰 힘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그것은 살아보겠다는 의지 다음에 놓일 수 있는 것들이겠지요. 세상에 처음 던져졌을 때와 같은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걸 어렴풋이 느낍니다. 그대가 만들고자 하는 황금의 알, 언젠가 세상에 던져질 날이 있겠지요. 그 알을 만져보고 으깨어서 먹어볼 날이 있다면 내게 샘솟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혼자 서서 걸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대가 베풀어준 휴식 오래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만났던 회기선 문학회도 오래 기억할 겁니다. 회기선에 점점이 박혀있는 모진 당신의 이름, 철부지 정창규도 지워지지 않네요. 문학을 배반한 나, 객기와 자학을 숭상했던 지난 시간을 참회하며 작은 것에서부터 충실하려 합니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야말로 자신이 의지할 곳,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쇠에서 생긴 녹이 쇠를 먹어 들어가듯 자신의 허물 때문에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가는 것이리라. 이제 내가 혹은 그대가 해야 될 일은 정복한 나라를 버린 왕처럼 숲속을 다니는 코끼리처럼 홀로 가는 것입니다. 바닥이 얕은 겨울물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반쯤 채운 항아리가 아니라 가득 찬 연못일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일이 있다면 우리의 가슴에 담긴 사랑을 흠집없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마치 연꽃잎에 물이 묻지 않는 것처럼. 식탁 위에서 발견한 그녀가 남기고 간 언어를 나는 꽃이 받듯 한알한알 가슴에 받으며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빽빽하게 들어찬 건물들, 좁은 도랑을 오르내리며 미꾸라지 모양 경적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들. 누구를 위하여 경적을 울리나? 서로를 턴더니 얼금에게는 너무 가늘어 보이는 전신주에 걸려있는 난잡한 줄들. 그 풍경 위로 희미하게 광활한 밀림이 환시처럼 오버랩된다. 날랜 말을 타고 날선 검을 휘두르며 달려야 할 원시림으로. 지금쯤 창규는 암호를 풀었을까? 풀 수 있을까?
아모노모에 있는 아모는 풀 수 있을까? 어느 고관의 비밀 예식금을 현금으로 환산하니 그 부피가 두 트럭뿐. 트럭 두 대. 어느 대작의 것은 이 지구를 한번 도배할 수 있는 넓이. 지구 한 개. 어느 손 큰 사모님의 것을 늘어놓으면 달과 지구를 다섯 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 아령 모양 다섯 개. 또 모시는 그 무게로 압사시킬 수 있는 사람이 50명. 돈더미 아래 방사포 아궁이처럼 가지런히 포개어서 짓눌리고 있는 50개의 머리통 모음. 그 아래 어설프게 스케치한 철암 노인 아니 헤밍웨이의 얼굴. 허연 구렛나룻에 둘러싸인 선한 눈빛이 웃고 있다. 웃는 입가에서 노래가 흘러나온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사는 기 모두 심파여 심파. 에구 난 구렛나룻이 없다. 기껏 염소수염이다. 세월이 흐르면 염소수염이 자라 구렛나룻이 될까. 턱도 없는 희망가다.